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에이미, 닌입니다. 에이미, 근데 여기서 너무 추워요. 그렇죠. 필리핀은 이렇게 안 추운데 한국은 너무 추워요. 에이미, 그런데 저기 사람들 보여? 우와,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에이미, 오늘은 겨울 축제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과천 산천호 축제 왔습니다. 우와! 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지정했다고 하죠. 그럼 저희와 함께 얼음나라 과천 산천호 축제로 출발! 강원도 화천 산골짜기에 펼쳐진 얼음왕국.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 얼음나라 화천 산천호 축제가 열렸는데요. 얼음구멍 아래 일급수 맑은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산천어. 그러나 자유는 잠시뿐, 제대로 낚싯줄에 걸렸는데요. 빨리 잡고. 네, 오늘 잡으셨는데 어떠세요? 오늘 처음 잡았는데 기분 좋아요.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손맛이 짜릿해서 좋고, 또 가족들끼리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 닌, 낚시한 분들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어요. 우리도 해볼까요? 좋아요. 근데 우리가 낚시하는 곳은 따로 있어요. 그거 어딘데요? 따라오세요. 네. 올해 산천어 축제에서는 외국인 전용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까지 찾아와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문 낚시 가이드가 안내하고 있어 외국인들도 손쉽게 얼음 낚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네. Where are you from? From Singapore. Yeah. I feel good. So far, my feet are really cold, but it's been a lot of fun. Everyone's been really nice and helpful, and we caught a lot of fish, so we're really excited to go eat. Would you come here again? Yeah, probably, but I don't know if I'll be here again next year. Okay. But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it to other people. 네, 화천 산천어 축제는 어떤 행사인가요? 네,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이자 세계 4대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 동남아 관광객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큰 얼음판도 처음 보고, 얼음판 속에서 낚시도 하고, 그 얼음판 위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옛날의 겨울 문화도 맛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이색적인 것 같고 상당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닌, 우리 열심히 잡아봐요. 파이팅! 얼음 낚시에 동참해보기로 한 에이미와 딘. 열심히 낚싯대를 움직여보고 얼음구멍을 들여다봐도 두 리포터선에는 잡히지 않는 산천어. 아니요, 한 시간 동안 안 잡혀요. 아니, 고기를 못 잡으셨어요? 네, 안 잡혀요. 네, 이렇게 하니까 고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최고 중요한 게 이 수심을 체크하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고기가 바닥에서 한 50cm 밑에서 다니잖아요. 고기를 공략을 해주는데. 산천어를 낚을 때는 바닥에서 위로 50cm 지점에 찌를 띄워놓고, 낚싯대를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게 해야구나. 이제 알았어요. 전문가에게 특강까지 받은 두 사람, 과연 그 효과가 있을까요? 안 잡혀? 제분 잡혔대요. 드디어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야! 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제는 어부가 된 두 사람. 처음 잡았는데 손맛이 엄청 신기하고 좋아요. 딘, 이제 잘 잡는데요? 네, 이제 세 마리죠. 아, 좋다. 고마워, 잘 먹을게.
에이미와 디니 잡은 싱싱한 산천어는 노릇노릇한 구이로 변신. 두 사람의 입속으로 쏙. 맛있다. 산천어 축제엔 얼음 낚시뿐 아니라 눈썰매와 얼음 봅슬레이, 얼음 조각 전시 등 겨울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들이 있었는데요. 에이미와 딘, 눈썰매 체험 준비 완료. 완전 기대되네요. 예, 갑시다. 중심으로 돌아간 듯 마냥 신이 난 두 사람. 그 기분은 어떨까요? 어때요? 좀 재밌네요. 어때요? 우리 출발 거예요. 에이미 빨리 또 가자, 또 가자. 네. 이번에는 산천어 맨손잡이 체험에 도전하기로 한 에이미와 딘.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세 마리 잡을게요, 세 마리. 파이팅! 두 사람 모두 반팔로 갈아입고 워밍업으로 얼음물에 물장구를 쳐보는데요. 여러분, 괜찮아. 2분만 참아, 2분. 2분만. 징소리와 함께 시작된 산천어 맨손잡기. 그러나 더운 나라 필리핀에서 온 에이미는 시작과 동시에 포기하고 맙니다. 에이미의 목까지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딘. 하지만 딘도 추위를 참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오고 말았네요. 추위도 잊은 채 산천어 잡기에 몰두한 시민들. 이한 치안의 정신으로 끝까지 양손 가득 산천어를 잡아봅니다. 잡았어요. 잡았어. 구이 구이. 어머니 어떠세요? 너무 추워요. 그런데 한 마리 묻혀봤지만 재밌었어요.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하늘을 가르며 산천어 축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줄타기와 얼음 위에서 즐기는 썰매와 자전거 타기 등 축제를 즐기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는데요. 해가 졌다고 축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2만 7천여 마리의 산천어 등이 거리를 수놓아 밤거리를 빛내주고 있었는데요. 이 거리 보니까 어떠세요? 아, 별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너무 이쁘고요. 정말 잘해놓은 것 같고. 산천어 축제 거기서도 재밌었는데 그 불이 너무 예뻐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와, 정말 예쁘다, 봐봐. 예, 물고기 움직이고 있어요. 산등 거리는 형형색색의 물고기 조명들로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을 만큼 다채롭게 꾸며진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를 넘어 전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다는 강원도에 와서 축제를 즐겼는데요. 린 어땠어요? 산천어도 잡고 주변도 정말 예쁘고 축제를 즐기다 보니까 추운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추울수록 몸을 많이 움직여야 몸에서 열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춥다고 집에서만 웅크리지 마시고 이 겨울을 즐기러 가까운 곳으로 떠나본 건 어떠실까요? 그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다양성을 알리는데 저 에이미와 딘이 함께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